빠방하이. 봐도 봐도 신기한 일본 음식들. 오늘은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몰아보기입니다. 경축. 일본의 신기한 회식 문화부터 B급 음식의 정체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짱구 하면 또 컵라면 먹방 아니겠습니까? 컵라면 먹방 잠깐 보실까요? 일반 컵라면, 짜장라면, 해물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좋은 컵라면, 일본이 근본이긴 합니다.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었던 니신에서 세계 최초의 컵라면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네, 3분 대작전에서 나왔던 이 컵라면 맞습니다. 일명 컵누들, 일본의 근본 컵라면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맛은 소유라면 느낌의 시푸드 누들. 카레 맛, 미소 맛, 토마토 맛 등 맛도 다양하고요. 홋카이도 밀크 시푸드 맛, 태국식 똠양꿍 맛 등 한정판도 많죠. 일본에서의 컵라면 이미지도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짠내 나는 한 끼 식사 이미지. 짱구 엄마가 바쁠 때 짱구 아빠 단골 메뉴, 복미소 오수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죠. 그래도 위안이 되는 점 건더기가 정말 많다는 것. 짱구에 나온 작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짜자잔. 작은 컵누들 속의 내용물, 큼지막한 통새우와 고기 건더기는 기본 극락을 경험할 수 있죠. 한때 일본 신라면 건더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한국 신라면 건더기, 일본 신라면 건더기. 물론 한국 가격은 900원 정도, 일본 가격은 1400원 정도로 가격 차이도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제도적 차이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컵라면 건더기 비율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 컵라면 전체 무게의 8% 이상이 건더기여야만 판매 승인이 나죠. 그렇다 보니 건더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봉지라면에는 이런 기준이 없어서 우리나라보다도 건더기 양이 적은 라면이 대부분입니다. 컵라면이 해자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 인스턴트 라면 시장 판매량의 70% 이상이 컵라면이라고 하죠. 봉지라면 먹는 사람은 손에 꼽는 셈. 그러고 보면 짱구의 에서도 컵라면 먹는 건 봤어도 봉지라면 먹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네요. 제가 짱구 먹방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바로 라면 먹방. 저도 워낙 라면을 좋아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라면을 정말 많이 먹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 무려 35,000개의 라면 전문점이 있고요. 짱구에 나온 이 컵라면, 이건 세계 최초의 컵라면을 만든 회사인 니신의 제품이죠. 이 회사는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치킨라면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라면 종류도 얼마나 많게요. 간장을 베이스로 한 소유라면, 된장을 베이스로 한 미소라면, 소금을 베이스로 한 시오라면, 돼지 육수를 베이스로 한 돈코츠라면. 이 네 개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에 탕수육, 찍먹, 부먹파가 있다면 일본엔 라멘 배틀이 있습니다. 찍먹, 부먹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인데요. 어떻게 그게 더 맛있을 수 있냐며 키보드 배틀하는 게 일상이라고. 이처럼 일본인의 소울푸드나 마찬가지인 라멘, 일본 내에서의 대접은 어떨까요? 사실 그렇게 후한 대접은 아닙니다. 아따맘마 속 일본 문화 영상에서 규동이 아재 음식 취급받는다고 했었죠. 규동의 바로 아랫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규동이 국밥 취급이면 라멘은 짜장면 취급. 라멘집 하면 동네 어디에나 몇 군데씩은 있는 짜장면집 같은 느낌인데요. 주로 아저씨들이 선호하는 이미지가 강하고요. 후루룩 소리내면서 빨리 먹어야 해서 여자들이 혼자 가기 부담스러워하는 곳 중 하나라고 하죠. 구글에 라멘을 치면 연관 검색으로 여자 한 명이 뜬다고. 이 때문에 여자 혼자 오기 좋은 라멘집으로 광고하는 곳도 많습니다. 짜장면과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장면이 우리나라 소울푸드이지만 중국 음식 취급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라멘을 중국 음식으로 취급한다는 것. 라멘이란 단어 자체도 중국의 라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라멘이 현지화된 게 라멘의 시작 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물어보면 라멘을 중국 음식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라멘 하면 장인이 하는 고급 음식점 같은 느낌이었는데 의외네요. 레전드 민폐 에피소드 식탁을 돌려요. 오늘은 고급 중식집에 온 유리네 모녀. 하필 가게 앞에서 짱구네 가족과 마주치죠. 어쩔 수 없이 또 동석. 유리네는 고급 샥스핀, 깐쇼새우, 스페셜 중화볶음밥, 스페셜 어린이 중식, 고급스럽고 비싼 음식만 주문했는데요. 짱구네는 달걀볶음밥, 기본 딤섬만 주문. 대충 뒤의 내용은 예상되시죠. 계속 식탁을 돌려대서 차례차례 스틸당하는 걸로 마무리. 짱구네 때문에 열받긴 했지만 중국 음식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일본에서의 중국 음식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음식 하면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잖아요. 일본에서 짜장면 포지션을 차지한 건 라멘입니다. 응? 라멘이요? 예스! 라멘은 중국 음식 라미엔에서 변형된 일본식 중화요리입니다. 원래는 중화소바로 불리다가 라멘 전문점이 늘어나면서 라멘으로 명칭이 변경됐죠. 일본에서도 일본 전통요리라기보다는 중국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짱구 쿵우보이즈 라멘대란에서 차이나타운이 배경이 된 이유도 이 때문이죠. 짱구 아빠가 중국식 냉면을 먹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 에피소드, 이곳
그것도 일본에서는 냉라멘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엔 냉라멘이 없으니 중국식 냉면이라고 번역했죠. 이렇게 일본식으로 변형된 중국 요리는 정말 많습니다. 먼저 야끼소바, 원형은 중화 요리인 차오면으로 중화면을 굴소스와 야채 등과 함께 볶은 철판 요리인데요. 일본에서는 라멘 못지않게 큰 인기를 자랑하죠. 짱구 볶음국수 편이야 말해 뭐합니까? 이외에도 나가사키 짬뽕, 탄탄맨, 샤브샤브 등 일본식 중화요리는 많은데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단무지. 이게 원래 일본 음식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중국의 음식점에서는 주로 짜사이가 나오지 단무지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일본에서 먹던 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중국집 입꼴 단무지 공식이 생겨난 거라는 중국에서는 단무지를 안 먹는다니 놀랍네요. 오늘은 회전초밥집에 간 짱구네 가족 빙글빙글 돌아가는 초밥들 군침이 팍팍 돕니다. 무늬가 없는 접시는 1,000원, 무늬가 있는 접시는 조금 더 비싸게 나중에 접시 수대로 계산한다고 하죠. 짱구 아빠는 저렴하게 먹기 좋은 곳이라며 신나는데요. 얌전히 먹을 짱구가 아니죠. 신나게 먹다가 결국 난장판 치는 걸로 마무리.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회전초밥,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저렴한 이미지는 아니지만요, 일본에서는 김밥 천국 비슷한 느낌입니다. 회전초밥 자체가 서민들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된 거니까요. 짱구네가 괜히 자주 가는 게 아니죠.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초밥의 역사. 초밥의 시작은 저렴한 음식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점에서 먹는 길거리 패스트푸드였죠. 생선을 잘라서 상하지 말라고 밥과 생선에 식초를 듬뿍 뿌리고 비린내를 잡기 위해 와사비를 쓴 게 그 시작입니다. 초밥 접시에 두 조각으로 내놓는 이유도 원래 주먹밥처럼 큰 크기였지만 간편히 먹기 좋게 반으로 자른 것에서 유래했죠. 이렇게 서민 음식의 대표격이던 초밥, 장인들이 늘어가고 비싼 정식집들이 늘어나면서 고급 음식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던 20세기 중반 오사카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던 한 사장, 지역 특성상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저렴하게 초밥을 제공할까 고민하던 중 맥주 공장 컨베이어 벨트를 발견. 이거다. 5년간 직접 연구해 초밥집의 이상적인 컨베이어 벨트를 개발, 서빙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초대박. 한 접시에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재밌기까지. 외식업계에 돌풍을 일으키며 10년 안에 전국 200개 지점이 넘어갔죠. 말이 회전초밥집이지 온 가족이 저렴한 뷔페 가는 느낌으로 가는 곳인데요. 규동에 라멘에 초밥이 아닌 메뉴도 정말 많죠. 뷔페에서는 많이 먹지도 못하고 3명만 돼도 부담스럽잖아요. 회전초밥집은 접시별로 계산하니까 총액은 훨씬 저렴. 온 가족이 다양한 메뉴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장인정신보다는 상업화의 끝판왕입니다. 최근 짱구에서도 변화가 느껴지는 게요. 12기까지만 해도 직접 말하면서 주문했습니다만 18기에서는 터치패드로 변신. 주문뿐만 아니라 접시 치우는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 테이블에 접시를 넣으면 자동으로 수거되는 기계도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밥도 기계가 만드는 곳이 대부분이죠. 뭐 크게 맛있는 건 아니지만 저렴하고 재미있는 회전초밥집 오래간만에 한번 가고 싶네요. 제목부터 참 일본스러운 엄청 맛있어 B급 음식 서바이벌. B급 음식이라 뭔 말인지 느낌은 오는데요. 참 생소한 단어이죠. 하지만 이거 일본에서는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딱 드는 생각처럼 질 떨어지는 음식이라거나 비하하는 뉘앙스는 아니고요. 싸고 맛있는 서민적인 요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혜자스럽다 느낌 정도이겠네요. B급 음식이란 용어는 1985년 한 프리랜서 기자가 잡지 앵글에 연재한 기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시작. 도쿄 미식통신에서 B급 음식의 역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B급 음식이 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버블 경제 일본의 음식 엄청 낮죠. 음식 가격이 지금의 물가와 비슷했고요. 특유의 소식 문화 때문인지 양은 적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데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안 그래도 불만이 쌓이던 차에 버블 경제가 펑 하고 터지고 경제 침체가 급속도로 왔는데요. 이때 B급 음식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음식의 정통성, 와인다이닝, 뱉고 혜자스럽고 맛난 음식들이 유행을 했죠. 대부분 일본식 양식, 일본식 중화 요리 등 정통성이 없어서 기존에는 안 쳐주던 음식들, 야끼소바, 카레라이스, 오코노미야끼, 고로케, 유동, 다코야끼 등 이때를 기점으로 엄청 히트합니다. 그렇다고 맛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었죠. 장인어른들의 나라답게 각 음식들의 장인들이 기존 음식과는 다르게 만든 특색 있는 요리가 많았습니다. 살짝 탄 맛에 돈가스가 있는 소스가스 덮밥, 일본식 미소 국물로 끓인 밀가루 국수, 버터 맛이 고소한 미소 카레 우유라멘, 식빵에 흰 우유를 굳혀서 만든 크림식빵, 레몬 우유, 시금치 라면 등 지역별로 장인의 별미 음식들이 히트쳤습니다. 이 인기에 힘입어 별의별 음식이 나오는데요. B급 음식보다 더 정통성이 없다는 개념에 C급 음식 괜히 SNS에 올리면서 살짝 겸손을 더한 의미에 D급 음식, 최근엔 E급 음식이라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네, 이코노미의 이를 뜻하는 단어로 식재료를 낭비 없이 활용한 친환경 레시피 음식이죠. A급 음식은 어디 갔냐고요? B급 음식의 흥행과 함께 겸해하게 대립 중입니다. A급과 B급의 치열한 왕위쟁탈전 다음 순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람쥐.
짱구의 취미, 뜨끈한 녹차에 달달한 푸딩 먹기, 이렇게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차를 마시는 게 생활화되어 있죠. 이처럼 일본 사람들은 차를 정말 좋아합니다. 음식이 워낙 달고 느끼하다 보니 입가심으로 마시기도 괜찮고요. 양갱 푸딩 등 디저트는 워낙 다니까 녹차와 궁합이 딱이죠. 어쩌면 생수보다 많이 마시는 게 차인데요. 편의점만 가봐도 생수보다는 녹차를 비롯한 차 종류가 훨씬 많고요. 집에서도 물보다는 녹차를 더 많이 마실 정도입니다. 짱구네가 자주 먹는 이 오차즈케, 이건 쌀밥에 녹차를 부어 후리가케, 우메보시 등 여러가지 고명을 얹어 먹는 음식인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집에서 엄청 많이 먹죠. 커피보다도 많이 마시는 게 차. 일본에서는 커피보다 차가 더 많이 팔려 아예 스타벅스도 차 전문점으로 오픈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체 왜? 일본에서는 차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사실 동아시아권에서 차보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물이 워낙 깨끗해서 차의 필요성이 떨어졌고요. 찻잎이 너무 비싸서 귀족의 전유물로 여겨지다 보니 차보다는 물 아니면 숭늉을 먹었죠. 다만 일본은 해수가 대부분이고 수질도 좋지 않아 과거부터 물을 끓여 마셔야 했는데요. 식문화와 잘 맞고 다도의 성행으로 차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짱구를 보면 왜 이렇게 차를 자주 마시나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쓴 말차를 마시는데 입이 영 심심한 짱구 아빠, 어디 달달한 간식이 없냐고 묻습니다. 없는데? 짱구 엄마는 시치미를 떼다가 선물 받은 고급 양갱을 가져오겠다고 하죠. 하지만 가져온 건 이것. 이게 너무 비싸고 귀한 거라 이렇게 얇게 잘랐다고 하죠. 그래도 맛 자체는 극락. 나중에는 숨겨놓은 양갱 찾으려고 난리난리를 칩니다. 유리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성화 선생님이랑 짱구가 오자 아주 조금 잘라줬는데요. 이걸 짱구가 통째로 순삭해버렸죠. 대체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그런 보는 걸까요? 일본에서의 양갱,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이 양갱들 10만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양갱하면 연양갱, 할머니 입맛 이미지로 유명한데요. 일본에서는 화과자의 대표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과자는 일본의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든 과자를 의미, 보통 차와 같이 먹는 디저트 개념으로 차의 쓴맛을 덜어주기 위한 극강의 단맛,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첫맛은 눈으로 즐기고 끝맛은 혀로 즐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이는 것에 치중 하는데요. 이렇게 계절성을 담은 예쁜 디저트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죠. 모찌, 만주, 모나카, 메리키리 등이 대표적이지만 역시 인기가 좋은 건 양갱. 팥을 주재료로 하여 설탕, 물엿 등을 넣고 섞어서 졸여서 만든 디저트로 대량 생산하는 곳도 많지만 10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진 가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팥양갱 말고도 도쿄의 토란양갱, 교토의 고구마 양갱 등의 고급 양갱은 물론 딸기 양갱, 물고기 모양 양갱, 오렌지 양갱 등 별의별 모양의 양갱이 다 있죠. 하지만 일본도 입맛의 서양화로 이런 장인 맛집들도 하나둘씩 폐업하는 추세, 고급 양갱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니 화가 나요 안 나요? 양갱 먹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었는데 고급 양갱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12기에 나왔던 고구마 파티편, 고구마 한 박스가 택배로 도착. 외할머니가 선물해준 건데요. 으깨서 짱아 이유식으로도 먹고, 소금 뿌려서도 먹고, 우유에다가도 먹고, 버터도 발라먹죠. 크, 저녁밥도 고구마 조림, 고구마 무침에 고구마 된장국까지 난리 났습니다. 하지만 다 먹기도 전에 옆집 아줌마가 또 선물해주고, 결국 오수랑 닭살 커플 초대해서 고구마 파티하는 걸로 마무리. 짱구네가 환장하는 이 고구마, 나뭇잎 사이에 구워서도 먹고, 유치원에서도 먹고, 고구마 먹는 장면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고구마를 이렇게 많이 먹을까요? 예스! 고구마가 원래 일본에서 온 단어라는 거 아셨나요? 18세기 중엽 통신사 조엄이 대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본에서 고구마를 들여온 게 그 시작입니다. 일본어 발음인 고코마가 어원으로 고코마, 고쿠마 이렇게 바뀌다가 고구마가 된 것으로 추측되죠. 이때부터 우리나라와 떼놓을 수 없는 고구마. 우리나라도 고구마를 좋아하긴 하지만 일본의 고구마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달달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입맛에 딱.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겨울에 군고구마 트럭에서 사서 호타치 안에서 까먹는 게 추억이죠. 여기서 잠깐, 이 트럭에 흑돼지가 있는 이유. 가고시마가 고구마로 유명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여기 특산물이 흑돼지이다 보니 방귀 끼는 흑돼지 모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일본에서의 고구마, 단지 과거 추억만이 아닙니다. 원래도 겨울만 되면 많이 먹긴 했지만요. 요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탕후루 열풍을 뺨치고 있죠.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했고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인기가 좋아지면서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과 마트에는 단독 매대가 있지만요. 품절 대란으로 사먹기 힘들 정도 돈 된다고 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일본. 여기서 덕후 장인 기질이 돋보이는데요. 군고구마도 똑같은 군고구마가 아닙니다. 짜자잔.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 당도와 담백함, 찐득함과 부드러움으로 구분하는데요. 꿀고구마로도 유명한 베니아루카는 극강의 끈적함과 단맛을, 퍼플 스위트로드는 크림 같은 식감의 부드러움과 담백함을, 밤고구마는
라면은 부드러운데 달달함을 취향에 맞게 종류별로 골라 먹는 거죠. 일본에는 밥만 전문으로 짓는 장인이 있다고 했었죠. 당연히 고구마 장인도 많습니다. 굽는 방식에 따라 맛도 다 다르다는 것. 한 장인은 저온에서 숙성시킨 고구마를 핸드메이드 항아리에서 장기간 굽는데요. 한 번에 15개만 구울 수 있어 이소성이 크다고. 게다가 한 개에 10,000원 수준인데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기도 힘들 정도라고 하죠. 이뿐만 아닙니다. 일본은 군고구마를 빵처럼 판매합니다. 마트랑 편의점마다 갓 구운 고구마가 나오는 시간을 적어놓는데 시간 되자마자 사람들이 싹 쓸어가서 품절대란이라고. 물론 이렇게만 먹는 것도 아닙니다. 고구마 아이스크림, 고구마 푸딩, 고구마 과자, 고구마 맥주 이런 건 기본이고요. 군고구마 전문점, 고구마 엑스포, 최근엔 군고구마 자판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하나 시작했다가는 끝장을 보는 일본. 탕후루도 유행하면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짱구가 좋아하는 야끼니쿠, 이 육질 좀 보세요. 이것만 맨날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야끼니쿠는 고기가 워낙 비싸다 보니 가끔씩 먹을 수 있는 특식. 짱구네 밥상 단골 손님은 따로 있죠. 첫째, 명란젓. 아침밥에 꼭 계란이랑 세트로 군 명란젓이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밥에도 먹고 맥주 안주로도 먹고 틈만 나면 먹습니다. 명란젓 선물 받은 거 먹다가 배탈 나서 응급실 실려간 에피소드도 꿀잼이었죠. 이처럼 명란젓은 일본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좋아하는 반찬 설문조사 할 때 항상 1, 2위를 차지한다는. 하지만 이 명란젓 원래 우리나라 음식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명란젓의 일본 명칭 멘타이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명태에 아들자를 붙인 단어이죠. 명란젓은 부산의 전통 음식으로 명태알을 소금에 절인 젓갈의 일종입니다. 1949년 일본의 한 사업가에 의해 일본에 전파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못지않은 염장 음식 처돌이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고춧가루로 빨갛게 먹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주로 백명란에 참기름을 올려 먹는데요. 이거 보통 고소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부자들만 먹는 고급 음식, 현재도 명절 선물로 유명한 음식입니다.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명란젓 스파게티, 명란젓 바게트 등 바리에이션도 많죠. 일본이 전 세계 명란젓 소비량의 90%를 차지하다 보니 일본 음식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음식이라고요. 다음은 이 반찬. 이것도 짱구네 먹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인데요. 주먹밥에도 올려져 있고 특히 도시락의 단골 손님입니다. 이건 일본의 대표적인 반찬 우메보시입니다. 흰밥 가운데에 올려져 있으면 일본 국기 같아 보여서 일본을 상징하는 반찬으로 불리죠. 우메보시는 단순 염장 음식이 아닌 김치처럼 발효시키는 보존 음식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듯이 우메보시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일본인도 많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이 많은 밥 위에 딱 하나 올려져 있는 우메보시, 이걸로 반찬이 돼? 네, 잡가능. 이거 겁나 짭니다. 나트륨 비율이 무려 20%에 달하는데요. 씹자마자 올라오는 극강의 신맛과 짠맛의 조합. 한 입 물면 밥 한 숟가락은 뚝딱이죠.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특유의 신냄새, 이 냄새 때문에 우메보시를 안 먹는 사람도 늘어간다고 하네요. 상상처럼 그렇게 새콤달콤한 맛은 아닙니다. 짱구에서도 이 우메보시의 존재감이 강한데요. 나미리 선생님의 이름인 마츠자카 우메, 꼭 소개할 때는 마츠자카라고만 하는데요. 어렸을 때 별명이 우메보시였다고. 그리고 짱구 엄마의 이 주먹 돌리기 기술, 이것도 일본어로는 우메보시라고 부릅니다. 머리를 쥐어짜듯이 돌려대서 붙은 이름이죠. 보면서 뭔 맛일까 궁금했는데 안 먹어봐도 되겠네요. 짱구 꿀잼 포인트 중 하나는 먹방이죠. 라멘, 키리모찌, 전골 등 어찌나 맛나게 먹는지. 다이어트 하려면 짱구부터 끊어야 합니다. 이런 일상식 말고도 송이버섯, 마요포, 민초 아이스크림, 심지어 오이까지 못 먹는 게 없는 짱구. 이 엄청난 먹방러가 못 먹는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비망.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극혐 수준인데요. 냄새만 맡아도 진저리 치는 건 물론이요, 피망 악몽까지 꿀 정도이죠. 짱구 겐취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유독 일본 애니엔 피망 못 먹는 캐릭터들이 넘쳐나죠. 도라에몽, 루이왕, 오소마치상, 카캡체 이외에도 넘쳐납니다. 피망은 일본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의 대명사입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야채 랭킹 5위 안을 벗어난 적이 없고요. 전체 음식을 기준으로 해도 1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호불호가 갈리지만 이 정도까진 아닌데요. 대체 왜 그 많은 야채 중에서 하필 피망일까요? 이건 일본의 식습관과도 관련 있습니다. 피망의 어원은 프랑스어인 피멍, 해석하면 고추. 일본에서 고추를였던 피망 피망을 통으로 피망으로 부른 데서 유래했습니다. 일종의 콩글리시인 건데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지면서 피망으로 부르게 됐다는. Anyway, 단어를 혼동할 만큼 고추는 일본에서 흔치 않은 식재료였습니다. 매운 음식도 별로 없는 데다가 매운맛을 내더라도 와사비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고추를 많이 먹어서 풋내와 식감이 익숙한 아이들이 많은 반면에 일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싫어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지만 편식은 전 세계 아이들의 공통분모. 그 중에서도 나라별로
유독 후드를 맞는 야채들이 존재하죠. 우리나라는 오이, 미국은 브로콜리, 일본은 피망. 인사이드 아웃에서 브로콜리 피자가 나오자 라일리가 질색하는 장면. 일본에서는 이걸 피망 피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일본에서 피망은 이런 취급인 반면에 좋아하는 야채 랭킹에 오이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역시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네요. 주택 대출금에 온갖 생활비, 늘 쪼들리는 짱구네 가족. 세일만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일본의 특이한 세일 문화, 아따맘마 속 신기한 일본 문화 영상에서 설명했었는데요. 타임 세일이야 평범한 수준이고요. 봉지에 가격을 매기고 담은 만큼 다 주는 세일, 참가비를 내고 입은 만큼 다 주는 세일, 별의별 세일이 다 있죠. 세일은 약과입니다. 짱구 엄마의 특기는 쿠폰 모으기. 뭔 놈의 쿠폰이 그렇게 많은지. 쿠폰 당첨돼서 호주 여행도 다녀오고, 쿠폰으로 고급 뷔페에서 밥도 먹고 오고. 짱구 당첨률에 가려서 그렇 짱구 엄마도 엄청난 당첨률을 자랑하죠. 이렇게 당첨되려고 엄청나게 사재끼기는 합니다. 식빵 스티커 모으려고 식빵 파티를 하거나, 해외여행 당첨되려고 청국장 파티를 한다거나, 일주일 내내 인절미만 먹은 적도 있죠. 일본에는 정말 이렇게 쿠폰이 많을까요? 예스! 해외여행, 호텔 숙박권 등 경품이 강력한 것 뿐만 아니라 음식 할인 쿠폰, 무료 음료 쿠폰, 학원 1회 체험권 등 다양한 쿠폰들이 있죠. 이런 세일, 쿠폰 문화 역시 모두 잃어버린 40년, 미쳐버린 디플레이션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보다 비쌌던 일본 물가, 지금은 오히려 외식, 식자재 등 생활 물가는 우리나라가 더 비싸게 느껴지죠. 저렴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사실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월급도 그대로이기 때문. 경제가 성장을 못하니 월급을 올릴 수도 없고, 제품 가격을 올리면 물건이 팔리지를 않으니 제품 가격도 그대로인 겁니다. 가격이 그대로이니 판촉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일보다는 우선 쿠폰들로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웬만한 먹는 제품에는 쿠폰들이 다 딸려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해져 요즘은 박앤세일 재팬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는데요. 모든 식자재는 물론이거니와 집, 월급 등 모든 걸 할인, 나라 전체가 할인 중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미소같이 적게 벌고 극단적으로 적게 쓰자, 사토리 세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재밌는 쿠폰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좋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우리나라 겨울 대표 간식 붕어빵. 일본에는 도미빵이 있습니다. 짱구 먹방 보실까요? 세계적으로 이런 풀빵류가 많긴 하지만요, 우리나라 붕어빵은 도미빵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도미빵은 19세기 말 도쿄의 나니야와라는 가게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게도 처음에는 과거 유행이었던 오방떡을 만들었는데요, 반응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망해갈 위기. 토끼, 새, 곤, 온갖 모양으로 해도 장사는 안 됐죠. 그때 딱 떠오른 아이디어, 일본의 가장 귀한 음식 중 하나인 도미로 만들어볼까? 썩어도 도미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인기인 도미. 맛있고 귀하기도 하지만요, 도미의 발음인 타이가 축하할만 하다는 뜻의 메데타이의 발음과 비슷해 일본 명절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생선이죠. 이 모양으로 만들면 축한다는 의미도 있고 귀한 도미 먹는 기분도 내고 딱이네. 그렇게 탄생한 도미빵, 출시하자마자 가게는 조대박. 이후 도미빵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이 가게는 아직까지 운영 중이라는. 우리나라에는 60년대 이후 미국의 밀가루 보급으로 풀빵이 유행했는데요, 왜 풀빵이냐? 밀가루는 엄청 조금 넣고 물만 많아서 벽에 바르는 밀가루 풀 같은 느낌이라 지어진 이름. 눈물 젖은 풀빵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의 붕어빵은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저렴한 서민 음식 느낌이지만요, 일본에서는 아주 저렴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도미빵 전문점에서 판매하죠. 가격도 개당 싸봐야 1,000원, 대부분 2,000원은 넘어간다는. 그렇다 보니 붕어빵보다 크기도 좀 더 크고 맛도 다른데요. 붕어빵은 빵이 주인공인 느낌이라면 도미빵은 팥이 주인공. 파당금을 얇은 빵이 살짝 덮고 있는 느낌이죠. 꼬리까지 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맛도 정말 다양한데요, 붕어빵처럼 팥과 슈크림도 있지만 커스터드, 초콜릿, 말차, 코노미야끼, 딸기맛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요즘은 보기도 힘들고 도미빵처럼 비싸진 붕어빵, 1,000원에 3개 먹던 시절이 그립네요. 레전드 먹방극장판 영광의 불고기 로드. 짱구, 짱구 아빠, 짱구 엄마, 짱아, 빈둥이까지.
언제 봐도 먹음직스러운 간먹방이죠. 하지만 저녁은 좀 의스럽죠. 불고기라니, 이건 불고기가 아니잖아요. 네, 짱구네가 먹는 건 야키니쿠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불고기라는 말이 틀리지만도 않은 게요, 야키니쿠가 원래 한국 음식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일본에서는 육식 음식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대표적인 음식만 해도 스시, 생선구이, 우동, 낫또 등 해산물 아니면 밀가루 음식이 대부분이었죠. 이 이유는 육식 금지령 때문. 675년 일본의 지도자 덴무덴노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소, 말, 닭 등의 육식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 계란, 채소, 곡물 등을 활용한 요리만이 발달했는데요. 원래 양고기 선지로 만들던 양갱이 팥으로 변하거나 만두 안에 고기 대신 파당금을 넣은 만주가 생겨나는 등 일본 식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당시 일본인 평균 신장이 우리나라보다 6에서 7cm가량 작았는데요. 이게 육식을 안 먹어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금용령은 무려 1200년간 이어져 1800년대가 되어서야 폐지되었죠. 하지만 1200년간 육식 없이 길들여진 입맛, 육식은 입에도 영 맞지 않았고요. 먹으면 타락한다는 인식이 있어 쉽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먹기 싫은데 정부에서는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육식을 권장했는데요. 고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골 요리에 아주 얇게 썰어서 살짝씩 데쳐먹던 게 스키야키의 시작입니다. 굳이 계란에 찍어 먹었던 이유도 끈적끈적한 식감을 선호하는 토로 문화와 고기 냄새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결합한 결과이죠. 이후 육식은 규카츠, 돈까스, 가라아게 등 일본만의 방식으로 소비됩니다. 그래도 고기를 생으로 구워 먹는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기구이 요리도 없다시피 했죠. 그러던 1960년대 제일교포 사장이 한국식 고기구이를 일본에 들여왔으니 이때 불고기라는 명칭으로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닥 큰 반응이 없었지만 한국식 상추쌈, 냉면 등도 같이 인기를 끌면서 1970년대, 80년대에 야키니쿠집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정통 야키니쿠집은 한국식임을 강조해서 야키니쿠 하면 한식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지금은 짱구네처럼 집에서도 자주 해먹을 만큼 대중적인 음식이 됐습니다. 물론 매번 닭살 커플에게 스틸당하지만요. 야키니쿠가 한식에서 시작됐다니 신기하네요. 짱구 아빠를 괴롭게 했던 것, 바로 외식. 요즘은 줄어든 편이지만 예전에는 회식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죠. 일본에는 노미니케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시다라는 뜻의 노무와 커뮤니케이션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뜻이죠. 다만 문화가 문화인지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직된 분위기에 회식 지켜야 할 규칙도 많고요. 수직적 관계가 공고하다 보니 회식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첨단 문화라는 점. 일본은 맥주도 많이 마시지만 전통주, 위스키, 하이볼 등 한 자리에서도 취향에 맞게 다양한 술을 마십니다. 보통 건배를 해야 하니 맥주로 시작하고 위스키 마셨다가 하이볼도 마셨다가 각자 계속 바꿔 마시는 거죠. 술이 다양해서 주량이란 개념도 없는 편, 회식 자리에서도 자기 페이스에 맞게 마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몇 잔째인지 꺾어 마시는지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 술잔을 싹 비우고 잔을 받는 문화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과거의 이야기. 경기 침체로 회식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일본 회식의 특이점이라면 회사 지원이 없다는 점. 회식을 가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가고 계산도 더치 페이로 진행하죠. 점심 먹을 돈도 없어서 집에서 싸우는 마당에 회식 가자고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 여기에 코시국까지 더해지면서 회식은 전멸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생겨난 건 화상회식, 비대면으로 각자 혼술하면서 회식하는 건데요. 짱구에도 비대면 회식 에피소드가 나왔죠. 서로 화상으로 짠하고 각자 좋아하는 안주 먹고 영업도 하는 이 모습. 처음엔 일본에서도 우스꽝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지만요, 갈수록 많은 회사들이 화상회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집에서도 회식이라니, 그래도 싫은 건 마찬가지네요. 짱구 먹방에 묻히긴 합니다만 흰둥이 먹방도 미쳤습니다. 어묵, 너겟, 불고기, 고급 사료, 케이크까지. 맨날 이런 것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흰둥이가 먹는 건 역시 초젓과 사료. 뭐 얘는 이것도 잘 먹긴 하지만요, 짱구 엄마도 이해해줘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반려견 키우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선 반려동물이 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이라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맨션에서는 반려견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당 딸린 단독주택 정도는 돼요 하고요. 자가가 아닐 경우 집주인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월세가 훨씬 비싸지죠. 와르르 맨션에 잠깐 갔을 때 흰둥이가 계속 숨어 있었던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입양 비용도 우리나라의 최소 5배 이상입니다. 믹스견도 200만원에서 시작, 품종견의 경우 1000만원은 훌쩍 넘어가죠. 입양받은 후에는 강아지 등록이 필수인데요, 주인의 집안 환경 등 평가 질문만 100개가 넘어갑니다. 물론 유기견 입양도 마찬가지. 중성화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사료 및 애견용품도 사람 제품 못지않게 비싸
비싸다 보니 한 마리당 한 달 평균 양육비가 한화로 3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 이렇다 보니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만 반려견을 키우는 분위기고요. 펫 관련 시장도 엄청 발달했죠. 저도 집사로서 냥이들에게 추름하는 게 없잖아요. 댕댕이 사료들도 온갖 신기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마트 한쪽은 사료로 꽉 차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15,000원가량의 저렴한 사료부터 고단백 사료, 꽃향기, 과일향기가 나는 사료, 고기 큐브가 섞여있는 사료, 10만원이 훌쩍 넘는 비싼 사료까지 다양하죠. 강아지들을 위한 소시지, 고급 통조림도 많습니다. 짱구에서 나왔던 흰둥이 케이크, 이런 걸 전문으로 파는 펫 베이커리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 전용 베이커리로 댕댕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들로 빵과 케이크를 예쁘게 만들어서 팔고 있죠. 수제 사료나 간식들은 기본 한 끼에 15만원이 넘는 댕댕이 전용 고급 레스토랑도 많습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 특성상 항상 구비해두는 비상식량, 댕댕이용 비상식량을 파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짱구네도 한번 갔던 펫호텔, 반려견용 트레드밀, 수영장, 미용실까지 1000평이 훌쩍 넘는 곳도 거다하고요. 흰둥이랑 했던 펫요가, 이것도 절대 만화 속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 펫 장례식, 펫 주적 전용 탐정까지 있죠. 와? 댕댕이는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영화 속에 나온 이 장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 아셨나요? A급 음식과 B급 음식의 경쟁,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먼저 선빵을 날린 건 B급 음식. 비싸고 양도 적은 A급 음식의 시대는 갔다. B급 음식 붕단체가 설립되는데요. 영화에 나왔던 야끼소바는 물론 라멘, 만두, 카레, 버거 등의 서민 음식들을 대폭 이뤄줬습니다. 심지어 B1 그랑프리라는 B급 음식 축제까지 개최하죠. 각 지역의 B급 음식 장인들이 모여 대결을 펼치는 이 축제, 관람객들은 출전단체의 요리를 먹고 난 후 마음에 드는 음식에 젓가락을 넣습니다. 경기 종료 후 젓가락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곳이 1등이라는 각종 독특한 B급 음식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최대 관람객이 무려 61만 명. 우승을 하면 그 지역 음식 지명도가 급상승했다고 하죠. 짱구에도 나왔던 야끼소바 장인, 이 사람도 실화 기반입니다. 계란이 토핑된 요코테 야끼소바, 고춧가루를 뿌려 먹는 나미의 야끼소바, 1회의 우승자인 후지노미의 야끼소바. 2019년까지 이어진 총 11번의 대회 중 야끼소바가 5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한 장인의 야끼소바가 냉동면을 출시되기도 했죠. 이처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은 됐지만요, 지역 장인의 음식들이 B급 음식으로 치부되는 게 싫다, 냉동면, 냉동식품 등 싸구려 음식만 조장한다, 반대도 장난 아니었으니 B급 음식 단체에서 탈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A급 음식 단체가 생깁니다. A급 음식을 영원히 지키고 싶은 맛으로 정의하며 최고급 식재료를 충분히 사용한 값비싼 음식들을 내세웠죠. 또한 B급 음식 그랑프리에 대항하여 A급 음식 고급 페어를 개최, A급 음식의 거리를 조성하기도 했죠. 영화에 나온 것처럼 고급 일식은 물론이고요, 이태리 음식, 프랑스 음식, 아티쉐르까지 다양합니다. 천연 굴요리, 최고급 스시,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랍스터 등 라인업 한번 화려하죠. 아직까지도 두 단체의 신경전이 장난 아니라고. 영화만 봤을 땐 오바라고 생각했는데 실화 기반이라니 놀랍네요. 짱구 먹방도 최고지만 짱구 아빠 먹방도 난리 났죠. 라멘 먹방, 개 먹방, 어른의 먹방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물론 집에서는 이렇게 잘 먹지만 회사에서는 에게 초코비 아니면 컵라면 항상 불쌍하게 때우는데요. 정말 일본 직장인들은 점심을 이렇게 먹을까요? 어느 정도 예스. 우선 외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주거나 점심식대를 지원해주는 곳이 많지만요, 일본은 식대를 지원해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비가 비싸니 교통비나 월세를 지원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때문에 점심은 대부분 500엔에서 1000엔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요, 외식비가 올라서 이것도 영 쉽지 않죠. 그래서 점심 메뉴는 대부분 라멘 그리고 규동으로 고정. 최근에 남일의 선생님이 규동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애들한테 걸려서 난처했는데요, 왜 그러나 했잖아요. 규동이랑 라멘이 대표적 아재 음식 취급이라 여자 혼자 가기 부담스러운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기를 데이트 장소로 선택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짜장면집이나 국밥집 가는 느낌이랑 비슷하다는, 라멘이고 규동이고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지, 대체우려고 먹다 보니 대부분 점심을 외식보다는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힘들죠. 짱구 엄마가 대단한 게요, 매일 아침 짱구 아빠와 짱구 도시락을 만들어주기 때문. 짜자잔, 그것도 이렇게 맛있게.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 어디든 도시락 일상이라 도시락 전문 잡지까지 있고요, 도시락 소분 트레이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싸우는 집도 많이 없다는 거. 매일 새 메뉴 만드는 것도 고생이고 사먹는 도시락에 비해 가성비도 낮으니 대부분은 편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게 현실이죠. 그래도 편의점 왕국답게 엔또, 덮밥, 파스타, 종류도 정말 많고 맛도 괜찮고요. 가격도 5,000원 내외로 저렴한 편입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사서 짱구 아빠처럼 혼자 먹는 게 일반적. 우리나라는 점심시간에 웬만하면 다 같이 나가서 먹거나 도시락을 먹어도 같이 먹는 분위기인데요. 일본은 점심시간은 절대 터치인로 따로 옥상에 가서 먹거나 공원에서 먹는 경우도 많죠. 이런 부분은 부럽네요. 짱구네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것, 뷔페. 뷔페만 갔다 하면 하루 종일 굶었다가 한 살림 털어오는데요. 이거 솔직히 공감되잖아요. Right? 여기서 잠깐 이게 뷔페 가자 편에서 특이점이 오는데요. 짱구 엄마가 뷔페를 간다고 했던 장면. 짱구는 뷔페? 라고 오해하고 세균 덩어리들을 상상했죠. 어떻게 번역했길래 저렇게 상상했지? 궁금했지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뷔페는 바이킹, 즉 바이킹구라고 부릅니다. 네, 바이킹 할 때 그 바이킹이요. 바이킹의 발음은 세균을 뜻하는 바이킹의 일본어 발음과 비슷한데요. 그래서 짱구가 세균을 떠올린 겁니다. 이걸 뷔페라고 표현하다니 좋을 번역. 그렇다면 왜 뷔페가 아니라 바이킹이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1957년경 한 일본인 호텔 지배인이 북유럽식 뷔페 식사인 스메르고 스보르드를 일본에 가져오면서 북유럽 하면 떠오르는 바이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유력하죠. 일본의 뷔페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주로 양식의 일식, 중식 등 여러 메뉴들이 있고요. 오므라이스 등의 즉석 메뉴, 스테이크 같은 고급 메뉴는 직접 조리해서 이렇게 땡 치면 받아가는 형식이죠. 잃어버린 20년도 옛말, 이제 잃어버린 4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불경기 때문에 이런 뷔페가 일찍이부터 발달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진 호텔이나 식당들이 폐쇄하고 뷔페로 통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지 아세요? 말차 뷔페, 빵 뷔페, KFC 뷔페, 디저트 뷔페, 국밥 뷔페, 카레 뷔페, 별의별 뷔페가 넘쳐나고요. 뷔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타베 호다이, 일명 무제한 식당은 갈수록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은 만원에 딱 30분만 신나게 마실 수 있는 술 뷔페가 인기고요. 꼬치 뷔페도 항상 사람들로 가득하죠.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건 고기 뷔페. 지난 영상에서 야끼니쿠가 한국식 고기구이라고 말했었죠. 야끼니쿠킹, 유카쿠 등 한국식 고기 뷔페에서는 3-4만원에 소고기가 무한으로 제공된다는 소식으로 유명한 일본인들. 물론 사바사라고는 하지만 절약하려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틴다거나 극단적 소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던 사람들도 뷔페나 무한리필집 가서는 폭주하죠. 90년대만 해도 짱구네처럼 몇 끼씩 굶다가 한 번에 먹는 모습을 보고 특이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지만요. 요즘에는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경제는 더 나빠지지 않으면 좋겠네요. 먹방의 달인 짱구. 참 많은 먹방이 있지만요, 타코야끼 먹방,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도 구워 먹고 이렇게도 먹고 맨 나중에는 문어다리 꽂아서 마무리. 타코야끼는 밀가루 반죽에 잘게 썬 양배추와 문어 파 등을 넣고 동그랗게 구워낸 후 그 위에 갓소부시와 소스를 뿌려 먹는 간식인데요. 겉바 속촉 지대로 바삭한 것은 다테마에, 뜨거운 속은 혼내.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인과 비슷한 음식으로도 불리죠. 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타코야끼, 일본에서도 국민 음식급으로 유명하지만요, 전체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오사카 지역 음식의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오사카 음식도 한 특이하는데요, 타코야끼는 약과입니다. 오징어에 밀가루 반죽을 입힌 오징어구이, 밀가루 반죽에 양배추와 달걀을 얹고 반으로 접은 양배추구이, 타코야끼 두 장을 샌드위치처럼 만든 타코센, 그리고 밀가루 반죽의 근본인 오코노미야끼. 모든 음식이 밀가루 반죽을 펌벅 그대로 먹는 법이 없죠. 이건 코나몬 문화라고 부릅니다. 밀가루나 쌀가루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오사카 음식의 특징이죠. 오사카는 바다 근처라 예로부터 쌀이 부족했고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코야끼의 탄생은 1936년. 이미 이전부터 밀가루 반죽에 이것저것 넣어 만든 온갖 야끼가 발달했는데요. 대존엄 오코노미야끼를 먹고 싶지만 가게에서 각 잡고 먹어야 하는 요리라 편하게 먹긴 어려웠죠. 그때 낙지가 들어간 미니 풀빵 아카시야끼가 등장. 이후 쇠 힘줄을 넣은 라디오야끼로 진화하고 쇠 힘줄보다 식감이 좋은 문어를 넣은 다코야끼로 한 번 더 신화, 인기가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짱구 보면 가족용 다코야키 판에 이것저것 넣어 먹는데요, 실제로 초콜릿이 들어간 초콜릿 야끼도 있다는, 갑자기 초코붕어빵이 땡기네요. 짱구에 나온 수많은 B급 음식들, 그래도 주인공은 야끼소바이죠. 일본에서의 야끼소바 어떤 이미지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라멘이 중화요리 취급받는다고 했었죠. 야끼소바 역시 일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중국 음식 아닌가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그렇다 보니 정통성이 없어 B급 음식 취급을 받아왔죠. 야끼소바의 원형은 중국 음식인 차오멘, 중국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볶음면인데요. 일본에서의 시작은 달랐습니다. 왜 야끼소바겠습니까? 처음에는 중국과 달리 메밀로 만든 소바면을 넣었고요, 면 역시 미리
삶은 다음 조리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경제가 혼란스러웠던 시기, 비싼 메밀면 대신 저렴한 중화면을 사용, 조리법도 기름에 지지는 방식으로 변경, 지금의 야끼소바의 모습을 갖춥니다. 야끼소바는 원래 가정식의 이미지는 아니었는데요. 1963년 니신에서 인스턴트 야끼소바를 출시, 이게 히트를 치면서 대표적인 가정식이 됐습니다. 소금으로만 맛을 낸 시오 야끼소바, 빵사에 껴서 만드는 야끼소바 빵 등 변형도 많죠. 야끼소바와 비슷한 포지션인 B급 음식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카레라이스. 역시나 인도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요, 야끼소바와는 살짝 결이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된장찌개, 김치찌개 정도의 이미지이죠. 우리가 추억의 된장찌개 맛이라고 하듯이 일본에는 추억의 카레 맛이라는 클리셰가 있는데요, 1년에 먹는 카레가 평균 79개에 이른다고 하죠. 괜히 짠 거랑 아따맘마에 카레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카레도 처음에는 짬밥으로나 유명했는데요, 3분 카레가 간단한 조리법 덕분에 데이트를 치면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음식, 인도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B급 음식 이미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죠. 짱구 카레 먹방 보니까 입맛 땡기네요. 몇 대에 걸쳐 야끼소바를 만든 장인 켄,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설의 소스 장인으로 액션 가면이랑 콜라보해서 광고 출연까지 했죠. 짱구에는 이외에도 장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라멘 장인, 초밥 장인, 국수 장인 등 넘쳐나죠. 일본 애니 영화에서 틈만 나면 등장하는 이 장인들, 일본에는 이런 장인들이 정말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28대째 이어져 오는 기모노 가게, 10대가 이어서 하는 라멘집, 500년 넘은 메밀국수집 등 실제로도 장인들이 정말 많죠. 아까 설명해 뜻 B급 음식이라도 가게 특유의 비법, 즉 장인 정신을 살려 다른 데서는 먹기 힘든 특별한 맛을 자랑합니다. 장르도 얼마나 다양한지, 쌀밥을 맛있게 짓는 걸로 유명한 장인도 있을 정도이죠. 명문대 나와서 우동집을 물려받고 대기업 다니다가 가업을 이어받는 이 독특한 문화, 일본에는 왜 이렇게 대대로 이어오는 장인이 많은 걸까요? 이건 일본의 계급 사회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실 대를 이어오는 장인,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과거 일본의 에도 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무라이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농공상 신분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상인은 상인, 공업인은 공업인, 평생 그 직업, 그 계층에만 머물러야 하는 제도였는데요. 직업 선택이 불가능한 건 물론 이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수 만들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속 국수만 만들어야 하고, 스시를 만들던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서 스시만 만들어야 했죠. 좋든 싫든 간에 가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맡은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대손손 이어가야 하는 가문인데 맛없는 집, 서비스가 나쁜 집으로 마을에서 찍힌 그 가문 전체가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이죠. 마을에서의 평판도 중요하다 보니 옆집에서 잘 된다고 대놓고 따라할 수도 없었고요. 자기 고유의 영역을 지켜가며 특유의 비법을 개발, 친절한 서비스 등 전공법으로 승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몇백 년이 흐르다 보니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장인이 많아지고 대대로 가업을 잇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거죠. 원해서 장인이 됐다기보다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장인 정신에 이런 씁쓸한 배경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짱구에 은근 자주 나오는 음식점들, 손님에게 화내는 음식점, 카레 요리 먹으러 갔더니 면박 줘서 싸우고 나온 에피소드도 있고요, 손님한테 화내는 라멘집 에피소드도 있죠. 줄이 엄청나게 긴 이 집, 짱구랑 아빠가 라멘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잉? 대화도 금지, 메뉴도 단 하나, 다른 거 물어보는 것도 금지, 전화통화도 금지였죠. 다른 손님들도 다 눈치 보고 먹고 있었다는, 이때 짱구랑 오수가 다른 음식을 주문하고 엉덩이 외계인춤까지 추니까 노발 대발, 결국엔 안 먹는다며 뛰어나온 에피소드이죠. 일본 애니 보면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손님에게 화내는 가게가 많은데요, 일본 장인이 하는 음식점들은 다 그럴까요? 일본의 장인 정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가업을 물려받으며 대대로 운영하는 가게들이 유독 많은데요, 음식점도 그중 하나이죠. 자부심이 강해서 퉁명스러운 가게가 있긴 하지만요, 그 사람의 특성이지 문화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일명 퇴장라멘 사건, 이건 후쿠오카의 겐키이빠이라는 라멘집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손님이 들어갔는데 국물이 아닌 면부터 먹었다고 쫓아낸 그 사건, 심지어 그 가게에는 국물 먹기 전에 면이랑 비비면 퇴장, 앞에 있는 갓절임을 라면 먹기 전에 먹으면 퇴장, 휴대전화 사용하면 퇴장, 라면을 아는 척하면 퇴장, 심지어 가게 안을 두리번거려도 퇴장이라는 해괴한 규칙을 떠났다고. 이 사건은 당시 난리가 나면서 온갖 프로그램이며 애니, 영화, 만화에서 패러디했습니다. 나중엔 거의 밈화가 돼서 유행이 됐는데요, 이런 규칙을 정하는 가게가 트렌드가 됐었죠. 우리나라 용라떼가 유행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진 않았으니 불친절한 가게들은 죄다 망하고 요즘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악명높던 그 가게도 지금은 상업화돼서 완전 친절하다고. 우리나라에도 이 유행을 잘못 받아와서 규칙을 정하고 손님 혼내는 가게가 유행했는데요, 이건 일본 문화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한물간 트렌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캐비어, 트리플, 푸아그라, 스테이크, 케이크, 초고급 생선 요리 등 수많은 A급 음식이 나왔지만요. 역시 눈에 띄는 건 스시죠. 빠방이들은 스시의 밥이 왜 시큼한지 아시나요? 이건 스시의 탄생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무려 1000년간 육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일본, 고기가 없으니 최고급 식재료는 해산물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급 생선은 특히 귀했죠. 스시의 탄생도 이 생선에서 비롯됐습니다. 단어에도 여러 유래설이 있지만요. 스시를 직역하면 시다라는 뜻 말 그대로 신밥을 의미했습니다.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으니 일반 재료도 빨리 상했는데요. 생선은 어땠겠습니까? 훨씬 빨리 상했죠. 이때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보관 방법이 있었으니 밥 사이에 소금 뿌린 생선을 꾹꾹 눌러넣기. 이렇게 하면 밥이 발효되면서 젖산이 나오고 생선을 부패 없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밥은 그저 생선 보관용일 뿐 쉬어버린 신맛 나는 밥 그냥 털어내고 생선만 먹었죠. 하지만 이 방식도 서민들에게 오면서 먹는 방법이 바뀝니다. 밥을 버리기 아까워서 밥이랑 같이 먹은 건데요. 잉? 이거 생각보다 맛이 괜찮네. 생선과 밥을 같이 먹는 현대적 스시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죠. 와사비가 들어간 이유도 발효 생선의 쿰쿰한 냄새를 잡기 위해서라고. 이후 냉장 보관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스시의 형태를 갖춘 겁니다. 이 밥이 보관용이었다니 신기하네요. 먹방하면 바로 짱구이지요. 이 주옥같은 먹방들, 간식 먹방만 봐도 군침이 절로 나옵니다. 초코소라빵, 딸기 케이크, 아이스크림, 팬케이크, 버터고구마까지. 뭐 여기까지는 잘하는 먹방들이잖아요, right? 하지만 우리나라엔 없는 신기한 간식들 맛이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과자, 짱구의 틈만 나오면 나오는 이 과자, 일본 애니 단골 손님이죠. 대체 이 과자는 뭘까요? 이 과자의 정식 명칭은 샌베이. 우리나라에서는 샌베 과자, 전병으로 불리는 과자인데요. 김이 붙은 이 과자는 놀이 샌베이입니다. 일본 가정집에 하나씩은 꼭 있다는 전통 과자이죠. 쌀가루를 반죽해서 굽거나 튀긴 후에 쯔유나 설탕을 바른 후 김을 붙여준 건데요. 맛은 어떠냐고요? 엄청 딱딱하고 짭조름합니다. 막 먹었다간 턱 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일반 과자처럼 와구와구 먹기보다는 제대로 각 잡고 앉아서 녹차에 같이 먹는 게 일반적이죠.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었죠. 마켓 또 다른 먹방 영상이었던 키리모찌. 이건 네모난 일본식 건조 찹쌀떡입니다. 우리나라의 가래떡이랑 비슷한데요. 부으면 부드러워지면서 부풀어오르는 게 특징이죠. 맛은 어떠냐고요? 무맛? 그냥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이건 떡보다는 토핑 맛으로 먹는 간식이죠. 이렇게 꿀을 바른 다음 콩가루를 무쳐 먹기도 하고요. 쯔유를 바른 다음 김을 얹어 먹기도 합니다. 요거 이렇게 먹으면 완전 꿀맛이라는. 이외에도 팥죽에 넣어 먹거나 우동에 넣어 먹거나 이렇게 떡국으로 먹기도 하죠. 이건 일본식 떡국 오조니. 짱구 신년 에피소드에도 등장했는데요. 우리나라 떡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떡국에는 가래떡이 송송 썰려서 들어간 반면에 일본 떡국은 키리모찌 하나 들어가면 끝. 국물도 닭육수나 된장국물이 일반적이라 맛도 아예 다릅니다. 짱구에는 키리모찌, 단고에 떡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치원에서 구워 먹기도 하고요. 이슬이 누나 집에서 직접 쳐서 먹기도 하고요. 심지어 떡 만드는 기계까지 나오는 편도 있죠. 우리나라도 떡을 많이 먹긴 하지만 일본의 떡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1년 동안 먹는 떡의 양이 가구당 2,300g이라고 하는데요. 개별 포장 기준 43개를 먹는다고 하네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가래떡이 땡기네요. 이제 날씨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여름 먹방하면 짱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짱구 속 궁금했던 여름별미 3종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카키고오리. 여름만 되면 짱구가 신나게 먹는 얼음빙수. 여러가지 시럽을 뿌려 먹고요. 여름엔 빙수기계까지 사서 해먹는 게 클리셰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너게임. 하지만 이 빙수, 우리가 아는 빙수 맛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본에서 빙수 먹어본 사람은 공감. 그냥 생얼음에 시럽만 뿌려 먹는 거죠. 와, 우유나 팥 등 다양한 토핑이 들어가는 우리나라 팥빙수와도 많이 다르고요. 요즘 대세인 우유빙수 맛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맛 얼음에 시럽 맛만 강한데요. 이 시럽도 뭔가 특이한 맛은 아니고요. 물과 설탕, 인공색소만을 졸여서 만든 평범한 맛이죠. 워낙 빙수가 단순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설빙에 우유빙수가 진출했을 때는 컬처 쇼크 수준. 아니, 뭐 이렇게 심심하게 먹어? 사실 빙수는 슬러시의 포지션. 우리 빙수의 포지션을 하고 있는 건 파르페입니다. 파르페에 빙수에 못 넣었던 온갖 시럽의 연유에 과자 토핑, 과일 토핑을 신나게 넣어서 먹죠. 우리나라에서는 파르페 하면 그렇게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지만요. 일본에서는 파르페 전문점만 수백 개가 있을 정도이고요. 우리나라 빙수만큼이나 대중적이죠. 짱구에도 파르페 먹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비주얼 보세요. 워낙 화려하다 보니 원래는 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많이 먹는 느낌이었는데요. 요즘은 심해 파페라고 아저씨들이 회식 끝나고 라멘 대신 파르페로 해장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아지들도 많이 먹는 디저트가 됐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여름 대표 과일 수박. 일본의 수박 사랑은 엄청납니다. 여름이면 꼭 먹어줘야 하는 과일이죠. 짱구도 여름만 오면 수박 특
특집이 방영된다는 하지만 짱구를 보면 오는 특이점 수박에 설탕도 아닌 소금을 뿌려 먹는다고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뿌려 먹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토마토에 소금 찍어 먹는 사람 많잖아요 비슷한 원리인데요 뇌가 짠맛을 먼저 인식하고 뒤늦게 짠맛 뒤에 단맛이 느껴지면서 좀 더 달게 느끼게 되는 효과라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소금에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금 수박 킷캣 소금 수박 소다 소금 수박 맛 패시 등 소금 수박 맛도 다양하죠 비슷하면서도 먹는 방법이 다 달라서 신기하네요